여행을 새롭게 노란상 크루즈. 복케리아 시장 앞쪽에 도착했습니다. 바르셀로나의 먹거리 장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맛있겠다. 바르셀로나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식재료나 가벼운 먹거리들을 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. 바르셀로나의 가장 명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복케리아 시장 둘러보시면서 저희 자유시간도 잠깐 가지실 거고요. 맛있는 길거리 음식도. 오~ 네. 맛있겠다. 여행을 가볍게 노란부산 크루즈. 사실 저도 재래시장을 많이 가봤는데 시장은 거의 전 품질은 비슷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이제 가격을 정량제가 아니라면 그게 외국인이라서 좀 뻥튀기를 할 수 있어요. 100만 원, 100. 그래서 많은 이제 예시를 좀 모아야 돼요. 그래서 한 번에 너무 마음에 든다고 바로 사지 말고 여러 가지를 좀 물어보고 마음에 드는 종목을 좀 정해서 가격을 좀 이렇게 모은 다음에 사는 게 좀 중요합니다. 근데 이렇게 보세요, 여기 한번. 네, 이렇게 가격이 정해져 있는 거는 가격 정찰제라 가지고 뭐 그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. 저는 그럴 때 그냥 주인이랑 친해지면 삽니다. You chopping me? 주인이랑 친해지면 삽니다. You chopping me? 주인이랑 친해지면 삽니다. 저는 약간 사람들이 너무 많은 데 가는 거 좀 싫어해서 혹시 살아있네? 재료가 다 엄청 신선해 보여. 사진 찍어도 예쁘게 나오겠다. 여기는 납작복숭아가 유명하대요. 아, 납작복숭아 먹고 싶다. 그러니까. 오빠, 이거 봐. 맛있겠다. 아, 복숭아는 많은데. 시간을 줘가지고 되게 편한 것 같아요. 케밥 같은 것도 있잖아요. 이게 아무래도 나라의 문화를 알 수 있거든요. 항상 구글 맵 보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데려와 주시고 자유 시간을 주니까 딱 좋은 것 같아요. 아, 대박! 이거 봐. 와, 진짜 신기해요. 이거 봐. A lot of Korean customer here. Which one is the best? Like the chili sauce. This is the best salad here, right? 너 주인이 굉장히 예쁘네. 근데 주인이 예쁘니까 사고 싶긴 하다, 그죠? 그치, 맞죠? Hey, my card? 뭐 드실래요? 하나, 둘. 원샷 갑시다 이제 상호를 사러 갑시다. 맛있어요. 자, 복케리아 시장 재밌게 둘러보셨나요? 네, 너무 재밌었어요. 한 시간 정도 짧았어요. 맞아요. 구매하신 거 한번 볼까요? 여기 왔는데 하몽을 저는 놓치고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 하몽은 먹어봐야 된다 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하몽 아니잖아요. 네, 하몽이 아니라서. 네. 이게 뭐예요, 뭐예요 이거? 이거는 이제 소세지입니다. 유카. 아~ 그리고 스페인에서는 이제 초리조라고 부르는. 아~ 네, 네.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약간 절인 냄새 나죠? 네. 괜찮은데요, 얘도? 하몽과 비슷한 맛인데 담백? 뭐라고 해야 되죠? 담백, 맞아요. 네, 좋은 담백한. 이게 되게 입맛이 예민하고 이래서 이 형을 만족시키면 다 만족시키는 거거든요. 아, 예민한 사람이라? 어, 예민한 분이라. 한 입 먼저 드세요. 아니요, 괜찮습니다, 괜찮습니다. 우와우. 신명나게 음식을 먹으라고.
드디어 성가족 성당에 도착했습니다. 이 성가족 성당은 2026년도에 안토니 가우디 서거 100주년을 기념해서 완공 예정인 성당입니다. 선생님들이 움직이질 않는 걸 보니까 작업은 안 하는 것 같은데. 저희가 촬영한다고 잠깐 멈춰달라고 제가. 나올 발굴이. 궁금하시죠? 내부 어떤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행을 가볍게 노랑풍선 크루 내부로 들어오셨습니다. 와 진짜 진짜. 와 가까이 가면 갈수록 너무 스케일이 크다. 어디 만들었지? 막 다 깎았을 거 아니야. 그니까. 와 근데 그 앞에서 보니까 어떻게 저걸 다 만들었을까요? 저런 인물 같은 걸 다 깎았겠죠 당연히. 진짜 이거 예술가들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. 제가 개인적으로 건축물에는 되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. No. 가우디. 와 엄청 커요 진짜. 빨리 들어가고 싶어요. 영규 씨 들어가실 때는 무대 보세요. 네.